금량주가가 9%를 하락을 했던 게이 금량의 박순영 기자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박순영 기자는 단순하게 IR의 홍보 IR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홍보 IR이 들어왔다고 퇴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거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뭐.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뭐 오늘은 금량이 좀 재밌는 이야기가 많고 하락폭도 깊어가지고 그냥 뭐 세력 지분지도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제가 만약에 이 회사에서 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극하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 구성된 영상이니까 뭐 좋고 나쁘고의 이런 건 아니고 아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뭐 자본 예산 결정이 합리적일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죠. 뭐 깊게 들어가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리고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요렇게 지금 아래 박스권을 갖다가 만들고 있잖아요. 박스권을 여기 아래에. 그래서 아, 이 가격대에 수년간 있었던 종목이 갑자기 2차전지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좋은 의사결정이 있었길래 이렇게 이 가격이 맞는지 정도로 올라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금량 오늘 뭐 마이너스 9% 이상 하락을 했죠. 뭐 실제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은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뭐 사업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차전지로 인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 뭐 3조 2,500억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로 이걸 받고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란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부채 비율 자체도 한계 기업으로 가고 있고 유보율도 뭐 엉망이죠. 엉망인 상황이고 BPS나 뭐 이런 부분 보면은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냥 대략적인 도표로 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거래량은 뭐 상당히 많겠죠. 왜냐면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박순혁 이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방송에서 이제 2차전지에 관해서 이제 홍보를 해주시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걸 해드렸지만 실제로는 이런 부분이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금량에도 어느 정도 소외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배터리 아저씨는 왜 사표를 냈을까? 금량 주가가 9% 급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금량 주가가 9%를 하락을 했던 게이 금량의 박순혁 이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박순영 이사는 단순하게 IR의 홍보 IR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홍보 IR이 들어왔다고 퇴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거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뭐 일시적인 변동성이라고 볼 수도 있느냐?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이 아저씨에 대해서 뭐 2차 전지에 갔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기대감도 있었고 주가에 대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있었을 테니까 주린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생각이. 박 이사는 전날, 지난달 초한 유튜브에서 금량이 1,700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것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장래에도 블럭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뭐 개인의 입장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공시되지 않은 내부의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근데 뭐그 정도가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된 거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뭐 벌금 어느 정도 받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아니면은 그 외에 뭐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기로 했는데 철회했다 이런 식으로 철회 내용만 밝혀도 그냥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적용돼서 벌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뭐 압류 뭐 엄청나게 압박적인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뭐 자기주식 처분 계획 때문에 지연 공시에 대해 가지고 불성실 이걸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사실상 거래소가 사태 압박을 했다라는 전 주장 말이 안 되죠. 거래소가 그렇게 뭐법 위에서 굴리면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법이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지금 뭐 그래서 댓글 보면은 뭐 불법 공매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거래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불법 공매도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정이 된 거는 네이키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거. 원래 공매도라는 거는 남에게 빌려가지고 매도하고 다시 갚는 거잖아요. 근데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거 이걸 불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식을 갖다가 엉망인 주식이라도 내가 사고 싶어가지고 주가를 올렸다. 이거 불법이에요. 시세 조작만 하지 않으면 불법 아니죠. 공매도도 똑같은 거예요. 뭐 기업의 가치가 더 있고 말고 하든 간에 자기가 공매도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망하면 그 사람이 귀속인 거지. 불법 공매도 같은 건 없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판단했을 때, 아, 기업의 가치가 높구나. 그래서 매도 치면은 당연히 그냥 공매도 가는 거예요. 저라도 이거는 무조건 매도 칠 종목이에요, 사실. 그왜 그런지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영업마진 40%, 리튬광산 790억에 인수하는 금량. 뭐 이렇게 돼가지고 주가가 또 변동폭이 있었죠. 추정가치가 118조 광산이래요.
의아하죠. 어떤 식으로 추정을 했는지,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내년부터 1600억이 나오고, 3년간 5000억의 흑자가 추정이 된대요. 이런 거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눈독을 안 들일 리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어떤 투자를 했을 때는 수년과 같이, 뭐, NPV라고 부르는 것들이랑,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 IR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약간 어렵겠지만. 선택을 하는데 그 기준에 이거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 베팅이 아니고 거저예요, 거저. 땅에 로또가 떨어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추정 가치가 110조래. 근데 내년부터 1600억이 나온대. 근데 795밖에 안 해. 반값밖에 안 해. 이거 누가 이걸 안 사요? 그러면 데이터가 둘 중에 하나 틀렸겠죠? 다수가 이거를 사지 않고 있는 상황은 이 데이터가 거짓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뭐 3년간의 예상 실적도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게 맞아요. 24년도 뭐 이렇게 4천억, 뭐 영업이익 1600억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해서 근거는 아직까지 부족하죠. 근거 자체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 뭐 엄청나게 좋은 투자고, 그럼 금량의 미래는 확실하게 나아가는 거니까요. 자, 설비 재정비 후에 텅스텐 등 허가받은 광산채굴을 연내 시작하는 목표로 하고 있고, 리튬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개발 허가를 얻는데요. 이게 언제 걸릴 줄 알고. 지금 위치만 몽골로 바뀌었을 뿐이지, 아까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인도네시아 그거였나, 콩고였나? 하여튼 그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보면은 추정 가치에 대한 근거는 크게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가장 궁금한 게저 790억이 어디서 나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죠. 자, 금량 콩고 리튬 광산 개발 타업 타당성 검토 후 지분치 등 결정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보시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죠. MOU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MOU는 항상 언제든지 그거는 철회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항상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장래 사업 경영 계획 공시를 갖다가 이렇게 했죠. 이쪽에서도 했고, 이제 추진 배경이 2차 전지 밸류 라인, 뭐, 그 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핵심 소재의 리튬 안전 공급이 필요하다고 뭐 판단을 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콩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몽골 하고 이렇게 한다. 투자비와 지분 구조, 뭐 향후 잠재력을 기준으로 기반 설비가 완비되어 있고, 뭐 민원 소지도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상당히 좋은 거예요. 23년 1월부터 총 4회에 걸친 현지 출장을 했다. 좋죠. 그럼 이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향후 계획. MOU 체결 이후에 외부기관 평가를 거쳐가지고 1개월 내에 지분인수 본계약 체결을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확실하게 된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분 60%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치평가도 확정적인 게 아니라 예상이라는 부분이 포인트를 둬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사업 이거를 봤을 때 금량 외에 다른 시각을 볼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의심이 많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자본 예산이란 거를 짜고 사업을 갖다가 실행을 시키는 건데, 이 자본 예산이란 부분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토지를 산다든지, 기업이 향후에 이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나, 그다음에 무슨 뭐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 투자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게 결국에는 CEO랑 CFO가 해야 되는 결정권이에요. 이 CFO가 이런 결정을 하는데,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본 예산을 형성하고, 뭐 자본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타인의 자본을 갖다가 그 차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갖다가 차입을 할 것인지, 자기 자본을 써가지고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갖다 790억, 그리고 그 몽골만 790억이죠, 그죠? 몽골만 790억, 그리고 콩고까지 한다. 너무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자, 금량 2차 전지 생산시설 설립 예정이다. 산업단지 입주 절차 중,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보도에만 8천억의 통큰 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금량은 이미 지금 하겠다라고 뉴스에 나온 것만 8,790억이에요, 최소. 콩고 빼고.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MOU예요. MOU는 법적 효력 없다. 그 전에 이제 서로 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맛보기만 보여주는 거고, 계약서 쓰기 전에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MOU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MOU란 이렇게 체결되는 단지 쌍방 당사자 간의 기본적 이해를 담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지금 금량이 진행을 한게 8,800억이고, 뭐 2차 전지를 하는 거 알겠어. 알겠고, 뭐 다른 전지도 하는 거 알겠고. 다 알겠단 말이야. 근데 이 자본금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이 그
얼마 올리지 않은 영상에서 EM 플러스랑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금량이 2차전지 시장에서 이제 그 시장이 관심을 받았던 거는 2170이라는 이 원통형 배터리를 갖다가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이게 그러니까 세 번째 기술 특허라고 얘기를 했었죠. 국내에서.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최근에 봤었던 사업 보고서를 갖다 보면서 말씀드렸죠. 사업의 개요에서 1번이 지식사업센터 건립이었고, 2번이 해외 자원 탐사 개발이고, 3번 그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영상에서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 이 지식산업센터는 또 수소네? 수소로 바로 넘어갔네? 그럼 2차전지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었죠.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분기 보고서야, 그리고 기재부 사업 보고서를 정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신규 사업, 주식회사 금량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당사는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과 2차전지 성능 향상을 위한 지르코늄 첨가제 사업, 그다음에 뭐 해외 탐사 자원을 갖다가 추진 중이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얼마 되지 않은데 사업 보고서 내용을 갖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것도 제가 아마 얘기를 한 후에 바꿨을 겁니다. 그 정도면은 조금 약간 뭐 적극적이지 않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까 1번, 2번 지식센터랑 뭐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수소전지. 그러면 지금 얘들이 하는 게 2차전지도 해야 돼. 그다음에 광산 개발도 해야 돼.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도 해야 돼. 이런데 회사의 매출액이 어떻다? 이번 분기까지 적자다. 그럼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거야?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건데?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되겠죠? 채무제표를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217억밖에 없어요. 217억. 217억이고 유용할 수 있는 게요 정도라는 얘기겠죠. 단기간에. 왜냐면 예금성 자산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들 뭐다 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산을 뭐다 정리하고 뭐 비유동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2834억인데 그러면은 8000억 그리고 800억의 광산. 이건 어디서 할 거냐? 외부에서 차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외부에서 차입을 했을 때 차입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매출액이 나와야지 대출을 해줄 거 아닙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이 부분도 어느 정도의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과연 이게 신중할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저는 고민을 해봤을 때, 저라면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큰것 같다. 2차 전지도 아니고 수소까지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 애매한데라고 생각해서 금량에 대해서 뭐 조금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매출을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판관비까지 제하고 나면은 실제로는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손실로 넘어갔다. 작년 분기보다도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기본주당 손실을 보면은 이렇게 바뀌었다. 작년보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뀐 거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자, 뉴스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금감원 건 전자공시 시스템 참고하면은 금량의 사업 확장은 2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화공품 제조와 무역에 초점을 맞췄는데 2대 주주와 소액 주주 등이 연합해 가지고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사업 목적에 정보통신 관련 사업이 추가가 되었다. 당시 대표적인 행보로 그 I love school 인수.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2대 주주가 경영권을 가져오면서 사업 목적에 화학이 아닌 다른 쪽을 끌고 들어온다는 거. 그죠? 정보통신 기업으로 탈바꿈을 해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회사의 화학에 있었다가 IT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화학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IT 전공자로 한 번에 바뀌지 않죠. 임원들도 그렇고, 뭐, 나머지 다 똑같을 겁니다. 목적만 추가를 하고 실제적으로 내실은 여기 있는 사람을 한 번에 자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또. 내용이 다른 거니까. 큰 성과를 당연히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지분을 매각했고, 계열사로 편입했던 관련 기업들도 뭐 계열사에서 제외를 했어요.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사업 확장했던 금량의 재무구조는 당연히 악화가 되겠죠. 본업에서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IT로 넘어갔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인수대금 미지급 법정 분쟁은 20년에야 최종 판결이 나왔다. 서울증권 출신으로 98년 금량에 입사를 해가지고 2001년에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현 유광지 회장 재무구조 개선에 힘쓰면서 기존 사업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좀 나아졌어요. 실제로도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뭐 2004년에도 이온화 칼슘, 은나노 제품, 화장품, 의약품 원료 제품 등뭐 여러 가지가 새로운 사업 목적이 되었다.
그 뒤로 한참 동안 신사업 진출은 잠잠했으니까 요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흑자로 전환을 시킨 거겠죠. 이거는 뭐 충분히 칭찬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사업 확장 횡보해 하고 있고, 2016년에는 건강보조제, 뭐 식품 제조, 19년에 2차전지, 그 다음에 21년에 연료전지, 뭐 이런 식으로. 연관성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금 적자가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려 역시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10월과 민주, 뭐 몽골 이런 거 MOU 여기서도 걱정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가들이 이제 이런 공시들이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문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바라봤을 때, 제가 아까 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본 예산 이론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왔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해서 근거가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콩고 몽골 뭐 요런 쪽의 회사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타당성이 있어서 진짜 아까 말씀 그 얘들이 제시하는 대로 800억을 투자를 했는데 내년부터 당장 1600억이 나와. 이거는 진짜 노다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금량 주가 지금보다 뭐 훨씬 더 날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의문, 어디서 자본을 가져올까? 근데 이 자본을 갖다가 자사주 매각을 하려고 했겠죠. 자사주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박순혁 이사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좀 틀어져 버린 거고, 자사주 매각은 결국은 하겠죠. 그럼 이 자사주 매각을 했을 때 금액이 대략적으로 뭐 2천억 정도다라고 하고, 여기에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뭐 8,800억이니 예상 때 그냥 나온 거 대략적으로 8,800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80%는 타인 자본으로 차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80%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않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저희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량 부분에 계속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은 뭐 미래 가능성을 믿고 가시는 분들, 이런 쪽 있잖아요. 진짜 이게 800억이 1600억이 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믿고 가세요. 스스로 믿고 가시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본인이 모든 결과를 갖다 책임지시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종목을 사지 않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 네 말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제 영상에서 뭐 어디 금량을 까거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 뉴스 기사 가져왔고, 과거에 있던 내용은 그대로 읊어드리면서 말씀드린 것밖에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부터는 가디언즈 멤버십 그 광고니까 넘어가실 분들 넘어가세요. 자, 가디언즈 멤버십 지금 보시면은 4월달 수익률 현황이랑 멤버십 수익 누적 수익 현황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뭐 동일 기간에 여러 가지 정신없는 종목들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추천해드린 종목들로 사시면은 마무리 잘 지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수익률 나오는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뭐 지금 이 유사투자 자문업에서 뭐 누구는 얘기를 하죠. 리딩방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투자 자문사를 제가 설립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리딩방처럼 엉망으로 운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모임 자체가 사적 모임이에요. 전문가들 계시는 틈에 저를 갖다 또 감사히 끼워주셔가지고 그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항상 공부하고 항상 발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5,000명 구독자 기념으로 단타클럽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5월달 내에 가입하시면 평생 월 10만원 이벤트 진행 중인데, 100명까지만 딱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VIP 클럽 보시면은 가디언즈 인베스트 VIP를 모시고 있죠. VIP가 되시면은 제가 이제 방금 이렇게 종목을 설명드리는 대로 매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 과정을 통해서 시장의 헤지도 해드리고, 종목을 포트폴리오 짠 종목들을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투자 수익도 늘려가실 수 있는 정도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타클럽도 물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모든 프로그램은 1년 5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에게 항상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투자하실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단타클럽은 단타클럽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가디언즈 멤버십은 참여, 그 다음에 그 VIP 관심 있으신 분들은 VIP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성별, 이름 이런 것들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면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걸 아실 수가 있죠. 아까 그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박스권이 여기 아래에 있고 주가가 이렇게만 뛰었는데요. 2차전지를 하겠다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지금 주가가 3,000원에서 거의 9만 원까지
30배가량이 끼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파보니까, 아까 의사결정 과정에서 앞뒤를 보니까, 이제 하겠다라는 장래 계획은 어마어마하고, 뭐,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고, 실제로 뭐 2차 전지를 갖다가 어떻게 매출을 내고 있거나, 2차 전지 사업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진행을 한건 아직 없다.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이제 공장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MOU 중이다.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요거는 지식센터 건립을 실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다. 콩고 광산이나 이런 것들도 MOU 맺고 있고, 실제로 채굴이 된 거는 아직까지 없다. 요게 정상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고 판단했을 때, 야, 이거 눌렸으니까 여기서 저항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진입을 하시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기술적인 분석을 하실 분들은 명확하게 손절라인 지키시면서 수익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제 와서 더 이상 기대감이 존재할 것이냐? 배터리 이제 아저씨 그 권순혁 이사님이 하나 빠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출렁이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존속성이 있을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종목들보다 기본적으로 좀더 안정적이고 그런 이제 뭐 매출액이 나오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큰 돈을 넣어서 투자 수익률을 볼 때도 뭐 불안하지 않고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고액 자산가분들은 여기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액이신 분들은 단타클럽 들어오셔서 그냥 하세요. 단타클럽 지금 누적 수익률 77%거든요. 3주 동안. 그걸 갖다가 뭐 다섯 종목 진행을 하니까 다섯 종목으로 나누면은 적어도 수익률이 한14% 정도는 월에 지금 찍히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뭐 갑자기 주가가 3,000원대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뭐 30배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둘중 하나예요. 정말 엄청나게 좋은 회사거나 정말 그냥 뭐 소문에 움직이는 회사거나. 근데 정말 엄청나게 움직이는 회사는 제가 알던 패턴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예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여러분들도 현명한 판단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어쨌든 자본 이제 예산을 갖다가 설정을 함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시야각이 저와 다르시다면 여러분들 믿고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믿으시는 만큼 제가 앞으로 다른 영상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계좌가 분명히 좋은 쪽으로 바뀌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